당뇨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me closer. Let's taste the life and touch the sky until it's over.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C 수치가 낮을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당뇨 합병증과 관련해 비타민C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수치가 낮을 경우 당화혈 색소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C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에 좋은 음식인 비타민C 식품들을 알아보고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C 보충제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점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강력한 항산화제로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 합성, 제2형 당뇨병 관리에 영향을 주는 엘카르니틴 및 신경 전달 물질인 카테코라민의 합성을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E와 같은 다른 항산화제 재생을 돕고 콜레스테롤과 담즙산 대사에 관여하며 철분의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의 성인 1일 허용량은 여성 75mg, 남성 90mg이며 1일 섭취 상한선은 2000mg입니다. 하지만 제2형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전증인 분들은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건강한 분들보다 비타민C 수치가 평균 30%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비타민C 수치가 감소함에 따라 당화혈 색소 수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제2형 당뇨병 환자와 당뇨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건강한 분들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나 몸에서 필요한 항산화제가 많이 요구되며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가 상승하면 비타민C가 세포에 효율적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손실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비타민C 요구량은 여성 95mg, 남성의 경우 120mg을 섭취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C 보충제 섭취는 당뇨병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강력한 항산화제가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을 높일 수 있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비타민C 보충제 복용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대규모로 진행된 비타민C 보충제 섭취가 공복혈당 수치를 20 낮추고 당화혈 색소 수치를 0.46% 감소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치명적일 수 있는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비타민C와 당뇨와의 관계를 연구한 22건의 연구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C 보충제 섭취가 무작위 혈당 수치를 8, 공복혈당 수치를 24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비타민C 보충제 섭취가 혈당 관리에 좋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참가자들의 정확한 섭취량과 섭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충제와 같은 합성 비타민제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어 비타민C를 보충제로 섭취를 해야 하는지 고용량의 비타민제를 섭취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비타민C 보충제 섭취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지만 좋지 못하다는 상반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300mg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C 보충제 섭취가 당뇨 합병증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보충제 형태의 고용량 비타민C 섭취가 당뇨병이 있는 폐경기 여성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비타민C 보충제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좋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를 하거나 당뇨병 환자의 1일 평균 요구량인 여성 92mg, 남성 120mg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보충제는 고용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천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당뇨에 좋은 음식, 혈당 관리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는 천연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단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환자의 1일 평균 요구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1/2 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비타민C 1일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녹색 파프리카 100g에는 비타민C 160mg, 주황색 110mg, 노란색 106mg, 빨간색 9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잎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시중에 유통되는 파프리카 잎을 분석한 결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물질 활성이 12에서 3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당뇨에 좋은 키위인데요. 중간 크기의 키위 한 개에는 약 7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당뇨 관리에 좋은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식품들로는 시금치 100g에는 약 60mg, 브로콜리 98mg, 케일 80mg, 레몬 53mg, 딸기 58mg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타민C는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당뇨병 관리와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으며 비타민C 보충제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하게 천연식품으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서 알아본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을 식단에 충분하게 포함시킨다면 당뇨병 환자들의 권장 1일 요구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